크랭크와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2 중국 팀 챔피언십 시즌2. 이번 경기는 TSG 대 블랙 나이트 경기입니다. 첫 번째 선수들은 김준호 대 박진혁, 넷이 위치한 빨간색 프로토스 TSG 김준호, 시즌1 우승을 시킨 김준호, 디펜딩 챔피언 TSG 소속입니다. 10시에 위치한 이번 대회 첫 참가 블랙나이트 소속 박진혁, 이번 맵은 디스코 블러드 베스입니다. 디스코 블러드 베스 슈퍼노바, 이건 뭐죠? 춤추는 곰인형. 최근 프로토스 때 저그전, 뭐 GSL 때 월드에서도 나왔지만 중반을 무난하게 넘어가면은 토스가 저그한테 집니다. 근데 이번 패치 저그가 너프 당하고 버프 받은 거 토스에 비해 좋아요. 토스는 주요 전술 전략소환, 분광기 너프당했고, 우주모함 진짜 살짝, 그러니까 버프긴 버프기 때문에 살짝 버프고요. 요격기의 생산시간이 11초에서 8초로 줄어들었죠. 그리고 저그는 기난가피 업그레이드 비용이, 연구 비용이 100에서 75로 버프, 그리고 감염된 테란의 너프가 있었죠. 토스 선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기난가피를 저그가 초반에 부담없이 할 수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초반 빌드가 안 통한다, 그러면 후반 가면은 감염충, 신경기생충, 무리건조 타락기 못 이긴다. 얼마 전에 김유진 선수 방송인가요? 유진이가 채팅창에 요격기는 오히려 너프다, 왜냐면은 더 빨리 생산해서 더 빨리 죽이게끔 회전율을 올린다고, 식당 메타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요즘 토스들이 해답을 못 찾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김준호는 조금 다른 선수들이랑 풀어나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요 선수는 뭐 남들 거신 안 쓸 때 거신 많이 썼고, 분열기 안 쓸 때 분열기를 쓰는, 그러니까 저그전 말이죠, 그런 선수였기 때문에 조금 더 역시나 기난가피 업그레이드 바로 해주고요. 김준호는 좀 날카롭게 좀 다른 식의 플레이를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암흑성소 플레이고요. 박진혁 선수는 그거를 곧 있으면 정찰할 수 있겠죠. 이게 저는 문제예요. 이게 이 원래 기난가피 업그레이드가 초화는 50-50으로 버프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완전 그냥 기절초풍을 해가지고 바로 이제 보자마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블리자드한테 이베인을 써가지고 안 하는가 싶었더니 나중에 75-75로 다시 들이밀면서 하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안 좋다고 보는 게, 이게 만약에 기난가피가 있어서 막 저거 대 프로토스가 뭐 밸런스가 5-5로 수렴이 된다라고 쳐도 게임 할 때 이게 전략 시뮬레이션이지 않습니까? 이거 다 보고 해가지고 저그가 다 막을 수 있게 되면은 다른 종족 선수들이 전략 승부를 못 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밸런스적인 측면보다는 오히려 이제 게임 보는데, 게임을 하는데 재미도를 많이 떨어뜨리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안 좋다라고 봤는데, 일단은 강행을 했어요. 그것도 저그가 뭐 요즘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이 와중에. 일단 지금 다 봤고요. 분광기 2사도 3 암흑기사 4네요 4. 태웠다 내렸다. 아, 저걸리면 왔다갔다. 여기서부터 봐버려가지고 이 투사도 4 암흑기사에 당하는 경우는 나오지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저걸리 돌렸어요. 견제까지 하면서 막으려고 합니다. 사두기 일단 일꾼 두기, 이번에는 WCS 게임 아트로 만들어져가지고
비건 잡히는 게 뜨고요. 하나면은 뭐 잡기 하나 잡겠지 않아? 아, 근데 유닛들이 안 오네요. 두 개 정도까지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어, 박진혁. 이거 글쎄요. 김준호의 암흑기사 투사도가 너무 피해를 못 줬고, 오히려 박진혁의 팔저글링이 일꾼을 더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잡았어요. 여기서 두 개 살려가고요. 일단 김준호 선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무난한 플레이를 펼쳐주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전술적 움직임으로 계속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오오오, 뭐 계속 난입하고 있고요. 어, 박진혁 선수도 자신이 견제하는 것도 좋지만 좀 수비를 좀 더 단단히 하는 게 어떨까 싶을 정도로 계속 병력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 어리다 물이 새면은 빨리 그걸 조치를 해야죠. 박진혁 일꾼이 39기로 떨어지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게 중후반 가야지 이제 저거가 좋다라고 하는 거지, 이게 일꾼 잡히고 저거가 이렇게 여왕도 내주고 이러면은 토스의 올인성 푸시를 못 막을 때가 종종 나옵니다. 지금 박진혁 선수가 말마땅 다 보고 있긴 하거든요. 멀티도 아이고 너무 이둘리는데요 이거. 근데 처음 2사도 4 암흑기사를 잘 막아서 그 이후도 잘 막지 않을까 싶었는데, 박진혁 선수가 너무 많이 이둘립니다. 팔저글린 드라까지 좋았거든요. 근데 수비가 완벽하지 못했어요. 아, 이거 인구수 오히려 토스가 앞서 나오고 있고요. 이거는 못 막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암흑기사 하나가 16킬이에요. 박진혁. 김준호가 잘 찔러준 건 사실입니다만은 박진혁 선수가 조금 더 미니맵과 이런 병력 포지션을 신경 잘 쓰면 아무리 토스가 완벽한 플레이를 해도 일꾼 저만큼 못 잡거든요. 아, 김준호 똑같은 빌드를 쓰지만 나의 전술적 움직임은 적어가 예측하기 힘들 것이다. 역시 저번 시즌 TSG를 우승시킨 선수답게 본인의 팀 첫 경기 선봉으로 나와서 첫 세트 완벽하게 압도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에이, 뭐야 이거. 잠깐만, 크게도 봤는데 어이구 이거 너무한, 이건 뭐 도타 상금이 188억이에요? 그럼 다섯 명이 감독 코치 뭐 백업 멤버도 있나? 그럼 한 뭐 여덟 명이라고 쳐도 그러면 한 사람당 23억씩 가져가요? 그 여덟 명으로 나눠 쳐도? 와, 이거 도타를 해야 되나? 스타2 했으면 도타2도 해도 되지 않아? 야, 23억이면은 와, 내가 평생 벌어도 23억 못 볼 텐데. 물론 평생에도 우승 못할 확률이 더 높긴 하겠지만 그거랑 그거랑 똑같긴 하겠다, 그렇죠? 평생에서 우승할 확률과 평생에서 23억 모을 확률과. 근데 와, 이건 너무 부럽네요. 저기는 근데 왜 이렇게 워체스, 저것도 맹 워체스트랑 비슷하지 않나? 근데 저거는 계속 살 수 있다고 했나요? 워체스트도 좀 그렇게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나 같은 호구는 계속 살 것 같은데. 워체스트는 지금 해자잖아요. 스킨이 몇십 개가 되는데 그 몇십 개를 29,000원에 파는 거라서 엄청 해자잖아. 근데 그게 다잖아. 근데 저거는 제가 저번에 시청자분들한테 듣기로는 막 살려면 계속 살 수 있다고 들었거든. 그래서 상금이, 와, 상금이 대단하다. 블리자드는 돈을 끌어모으는 거는 좀 잘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렇죠? 박진혁 선수 말 속업을 하니까 번식지가 느려지고 그것 때문에 막는 게 다 템포가 다 느려졌다, 뭐 요런 말을.
근데 옛날 100원 100원 시절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오프닝 보고 오시죠. 우와, 아야! 크랭TV. 100원 100원일 때는 선수들이 저글링 이속업을 생략을 하고 그 돈으로 속업을 했어요. 이동 속도, 그 대군주 이동 속도 업그레이드. 근데 박진혁 선수 현재 체감으로는 그때랑 비슷한 것 같다. 그렇게 지금 속도 업그레이드를 대군주 기량카피 업그레이드를 해버리다 보니까 너무 번식지나 뭐 바퀴나 소위 말해 아다리 최적화가 너무 구리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알고도 못 맞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스타트는 워체스트판 돈 제대로 상금에 투자하긴 하나요? 많이 투자해요. 많이 투자합니다. 블리자드 블리즈컨 상금에도 가고 거기다가 남으면은 다른 대회한테도 줘요. 옛날에 제가 중계했었던 연성전도 그랬고 연성전 없으니까 뭐 다른 데다가 다 합니다. 애초에 워체스트 자체가 굉장히 해자 그거예요. 스킨으로 따지면은 29,000원 해가지고 몇 유닛 몇 개를 줍니까? 몇십 개를 주기 때문에 애초에 상품 자체가 해자예요. 해자. 도타2 1등 노리지 마시고 3등에도 몇 억일 텐데 3등 노려보세요. 아 근데 제가 AOS를 AOS 경험치는 웬만한 시청자분들보다 많이 딸려서 그나마 히오스인데 히오스는 약간 별종이잖아요. 뭐 CS도 없고 경험치도 개인 경험치가 아니다 보니까 그 히오스도 이제 진짜 겉절이 느낌으로 즐겼는데 딴 건 잘 못해. 이 게임 워체스트판 꺽하고 스타원에 투자하는 에이 여러분들 스타원에 그 스타2 대회 열리는 블리자드가 후원해주고 대회 여는 그 횟수를 보면 스타원에 투자했다고 말하면 안 돼. 전혀 아니에요. 스타원 KSL 하나 있잖아. 그리고 딴 나라에서 한 번씩 열리긴 하던데 WCS 운영하고 그런 거에 비하면은 전혀 아니죠. 또 블리자드 또 욕할 땐 욕하더라도 맞는 거는 또 잘한 거는 잘하는 거라고 해줘야죠 여러분들. 일단 계속 방해했어요. 그 다음에 선로 목공 시설. 저 요거 보고 싶었어요. 김준호 선수의 로봇공항 시설 운영. 첫 번째 유닛은 사도고요. 박진혁 선수는 이번에는 기난가피 업그레이드는 안 하지 않을까. 첫 세트에서 그렇게 알면서도 휘둘린 박진혁 선수였기 때문에 안 하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또 하는데요. 이거 근데 팀리그이기 때문에 레더가 아니에요. 사용자 지정 게임 연습이 아닙니다. 대회 개막전에 선봉으로 나와서 테스트 할 리가 없거든요. 두 번 연속 암흑기사류는 안 할 것이다. 그래서 암흑기사류는 내가 보고도 못 막을 확률이 존재하긴 하지만 다른 식의 플레이면 오히려 보면서 맞춰가는 게 나한테 이득이다 또 했어요. 사도 분신으로 계속 괴롭히려고 하고 있고요. 분광이 하나 뽑고 불멸자. 사도 분신 두 기로 계속 견제하는데요. 대군주 들어와서 선로 목공 시설을 확인했습니다. 보자마자 바퀴 속으로 올리고요. 일벌레 조금 더 찍어주면서 다시 한번 정찰을 꾀하고 있습니다. 추가 대군주가 와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대군주의 체력은 너무 떨어져서 바꿔가지고 정찰한 다음에 상대방이 관문 올인인지 관문 운영인지 혹은 뭐 꽁아시도 올리고 투우주 관문 가는 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이미 기난가피 업그레이드 된 거 보면 우주관문 쪽으로는 생각을 했더라도 바꿀 수밖에 없어요. 걸리는 순간 지는 게 투 우주관문이에요.
올림올리그는 블리자드 후원 받냐고요? 아니요, 올림올리그는 블리자드 후원 안 받아요. 올림올리그는 안 받습니다. 대신 뭐 다른 쪽으로 다 하고 있으니까. 옛날에 작년에 제가 후원 받았죠. 작년에 주간 수트 돈이랑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돈 꽤 지원받아서 그거 다 하나도 저한테 쓰지 않고 다 대회랑 이제 선수 출연료 다 줬습니다. 아, 올림올리그 썸머 파이널, 윈터 파이널 작년에는 해줬구나. 그렇구나. 근데 올해는 없어요. 올해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셨던 뭐 온풍 미디어 끝장전 이런 것도 지금 하나도 안 열리고 있죠. 아무래도 블리자드 회사 상황이 작년 11월 초 기점으로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뭐 일단 잠깐만요. 지금 이것도 너무 무난한데 이렇게 진행을 해서 일단 멀티를 먹는 김준호.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했을 때 좀 한계가 보였기 때문에 선수들이, 특히 김도우 선수 보면은 세랄가의 경기 광자포 러쉬도 하고 뭐 돌진 광자사 올인도 하고 막 이것저것 다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약간 김도우 선수처럼 토스가 이기려면 그렇게 준비를 막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해요. 근데 현재까지는 김준호 1세트도 그렇고 2세트도 그렇고 그간 알려진 빌드와 전술로, 물론 1세트에서 사도 더 생산했고 암흑기사 더 생산해서 조금 더 견제를 심하게 넣긴 했습니다. 근데 이번 세트는 뭐 거의 주성욱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는 진짜 단단한 일반적인 플레이를 해주고 있어요. 박진혁 선수는 여기서 뭐 군단숙주나 뮤탈리스크가 아니라 괴링링인데 이렇게 바로 괴링링 가는 경우는 흔치는 않다고 보거든요. 뮤탈을 뽑는다거나 아니면은 군단숙주, 특히 썬더보드 왼쪽 오른쪽 땅굴벌레 정말 좋은데 바로 괴링링이에요. 요런 체제는 그냥 지상 대 지상 힘싸움이기 때문에 저는 토스 입장에서도 그렇게까지 까다롭지는 않아 보입니다. 좀 편하게, 오, 요런 게 있으면은 아니죠. 요런 게 있으면은 또 말이 달라지죠. 투불멸자 1분 관계가 이렇게 잡혔습니다. 물론 박진혁 선수가 잘했기 때문이긴 하지만 김준호 선수의 실수죠. 분광기가 괴멸충한테 절대 안 잡히려면은, 그러니까 안 잡히는 컨트롤을 하면은 절대 안 잡히죠. 좀 큰 실수를 해버렸고요. 대곤주 퍼뜨리고 있습니다. 괴링님 모아주고 있고요. 감염구덩이는 올랐는데 좀 뭐 군단숙주를 뽑는다던가 혹은 뭐 군락을 올린다던가 그런 모습은 현재까지는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오, 너무 그냥 힘싸움 아닌가요? 이럴 거면 차라리 군락이라도 빨리 올려가지고 무리군주를 빨리 간다라는 거를 토스한테 심어주는 게 좋아 보여요. 그래서 토스가 좀 무리하게끔 병력 움직임을 유도를 하던가, 혹은 안 오면은 그냥 무리군주 가면 타락해 가는 거죠. 근데 지금은 완전 그냥 번식지 업그레이드와 저걸로 인도충 괴멸충을 좀 오래 유지를 했어요. 이제 군락 올리고 있습니다. 일단 돌 깨다가 살짝 멈췄고요. 맹독충 드랍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 2업 되면은 한 마리만 터져도 일꾼 다 잡힙니다. 맹독충 소모하려고 하는 측정관의 움직임. 오, 움직임 좋아요. 하지만 박진혁 이걸로 복수할 수 있습니다.
둥지 탑 올려주고 있고요. 반응 김준호 반응. 아우. 투 광자포와 1추적자 그리고 박진영 선수의 맹독충이 굉장히 먼 쪽에 떨어졌어가지고 일단 수비가 괜찮게 잘 됐습니다. 굴라 완성됐는데 거대두탑을 바로 올리고 있지 못하는 상황. 밀로 치적커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김준호 선수는 이 정도 되면은 9시나 12시 지금 저가 먹을 거예요. 그쪽을 깨는 전투 점막이 많이 없을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저그가 무리를 한다 그럼 펼쳐져서 싸우고 무리군주 전에 끝낼 수가 있는 타이밍 생겼습니다. 아 근데 정면으로 가나요? 아예 정면입니까? 오 최대한 보호막과 체력이 많은 유닛들로 먼저 가시촉수 라인과 맹독충 뚫어주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이쪽 저걸로 맹독충 굴러가서 1분 잡았어요. 아니 문제는 여기입니다. 이게 맹독충 저글링 괴멸충이 같이 200사마 했을 땐 그렇게까지 좋진 않거든요. 그래도 점막 위에 있었던 병력도 효과적으로 담즙과 맹독충으로 한 번은 물리는데 성공했어요. 어 김준호 여기서 그냥 뒤로 빠지고 무리군주 잡는 플레이를 합니까? 어차피 병력을 좀 줄였기 때문에 저거가 여기서 자원을 완전히 세이브를 한 다음 무리군주 감염초 타락기로 돈 쓰는 거는 병력 공백기가 길어서 안 할 거기 때문에 김준호도 여유를 다시 찾는 모습입니다. 왜냐면 이 병력들이 조금 더 할 수 있었다고도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같이 무리군주 감염충 타락기 그리고 우주모함 폭포함 모으면은 저거 좋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저거 무조건 이렇게 병력을 한 번 더 찍을 수밖에 없다. 무리군주 타이밍 빠를 수가 없다. 그거를 김준호 선수가 잘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9시 돌아가고 있고요. 김준 선수는 아직까지 추가 멀티 없습니다. 오 무리군주 만드는 타이밍이거든요. 여기서 멀티 하나 깨고 빠지는 느낌. 그 느낌 어떻습니까? 자, 이거 타이밍 좋았어요. 그냥 들어갑니까? 오 김준호 무리군주 대기 정도는 내가 그냥 싸워도 된다. 눈 안 되죠. 무리군주 완성되자마자 바로 뒤로 빠집니다. 바로 뒤로 빠지고요. 박진영 선수가 좋은 거는 일꾼을 많이 살려놔가지고 바로 다시 붙이면은 자원 채취는 계속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상군도 끝까지 잘 참았기 때문에 무리군주랑 지금 잘 섞였고요. 지금 조합 자체는 토스보다 저우가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토스가 멀티를 안 가져가고 있는 거를 저우가 지금 아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눈에는 지금 안 가져가고 있거든요. 토스 자원 고리 쓰면 광물 떨어집니다. 박진혁 이러면서 버티다가 맹독충 괴멸충 조금씩 줄여주면서 그 조금씩 줄여진 인구수가 감염충과 무리군주로 환산이 될 수 있으면 이제 저가 이기는 시나리오로 가는 거예요. 무감타 이제 자유의 날개 이후로 무감타 이렇게 세냐. 저거 너프해라 말 나온 적이 이번이 처음일 겁니다. 제 체감상은요. 네, 인구수 비우기 위해서 광장사 돌리고요. 김준호 추가 멀티 너무 안 먹는데요. 이제 가져가는데 저글링 이미 있어서 탐사정이 잡힐 확률도 좀 있어 보이고요. 무리군주 포함으로 무리군주 하나 잡아줍니다. 하나 더. 하지만 여왕 때문에 일단 뒤로 빠지고요. 예, 저걸링 공이업 되어 있고 아델레는 분비선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체력 많이 깎아낼 수 있어요. 오!
저 저글링 하나 부는 와중에 지금 풍에 많이 맞은 저거의 병력들. 어, 이쪽도 체력 많이 떨어졌어요. 덮치는 구도가 좀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 여왕까지 지금 잘리고 있고요. 박진영 조금만 버티면 되거든요. 조금만 버티면은 지금 병균 분비선 업그레이드 돼서 감염촌 나오자마자 진균 번식 쓸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버티면 됩니다. 오, 박진영 타락기 슬슬 나옵니다. 슬슬 나와요. 오, 체력 없는 폭포함. 감시 군주 더 만들어주고 있고 무리 군주 더 만들고 있는 박진혁 들어옵니까? 시간의 공 폭풍 거기서 수호 방패까지 일단 타락기로 폭풍왕 상대해주고 있고요. 뒤쪽에서 맹독충 저글링 조금 개멸충이 움직이는 감이 있긴 했거든요. 폭풍왕만 줄여주면 그래도 무리 군주가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과연. 아직 대공 능력이 좀 취약하기 때문에 김준하 잠깐 뒤로 빠졌습니다. 근데 전투 자체는 김준호가 더 잘했어요. 오, 소모전 잘하고 지금 고급 병력들이 다 고급이에요. 불멸자, 집정화, 폭풍한 모선. 반면에 이 박진혁 선수는 가스 유닛을 소모로 당해서 진균 번식을 못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일꾼도 많고 광물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원래라면 지금 가스가 축적이 되면서 감염충이 뽑혀야 되는데 김준호의 지속적인 소모전 때문에 감염충을 가고 있지 못해요. 감염충도 어떻게 보면 폭풍이랑 똑같은 유닛입니다. 토스가 폭풍 없이 싸운다고 생각해보세요. 감염충 진균번식 맞추면은 폭풍보다 더한 게 움직임이 제한이 되고 거기다가 이 모선, 이 은폐 능력도 상실이 되는 거고 거기다 스킬까지 지금 뭐 도망갈 수 있는 스킬이 없긴 하지만 뭐 전멸이나 그런 것도 못 쓰는 거기 때문에 아 감염충 드디어 뽑히고 있긴 하거든요. 아 박진희 이런거 굉장히 좋고요. 김준호 6시는 절대로 취소당하면 안됩니다. 6시는 무조건 지켜야 돼요. 이제는 자원 많이 떨어졌습니다. 김준호 공허 포격기 아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스타크래프트 1 플레이그 맞은 유닛들이에요. 지금 불멸자로 인구수를 많이 채우긴 했는데 지금 보호막밖에 없는 불멸자들이 좀 보이기 때문에 막상 싸우면 순식간에 놓거든요. 감염투 나왔습니다. 진균 진균함 썼고요. 거기다가 포스톱스 이거는 그냥 불멸자로 때리는게 낫겠죠. 한 몇마리 좀 던지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게시와 폭풍함의 사거리로 김준호도 계속 견제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시 돌아오고요. 자, 요 싸움 아직까지 인구수적인 부분에서 오 근데 진균 대박! 진균 다시 한번 대박! 오 근데 폭풍함 도망갔어요? 일단 뒤로 좀 빠지는 게 좋아 보이는 박진영인데 앞에 다 딸려 들어가요. 진균 머신 맞췄다고 너무 대놓고 싸운 감이 있거든요. 왜냐면 분광정렬이 빠지고 타락기가 덮쳐야지 공포기를 이기는 거지. 분광정렬 켜진 상태의 공포기는 아직 타락기를 잘 잡습니다. 거기다가 진균머신 쓴다고 나머지 지상군들의 케어가 안돼서 너무 딸려갔어요. 반면에 김준호는 끝까지 도망간 폭풍함은 진균머신에 안 묶였고요. 나머지 병력들을 컨트롤 잘해주면서 역시 저번 시즌 강민수와 함께 TSG를 우승시켰던 김준호 개막전 본인 팀의 첫 번째 경기 2대0으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저희 휴식시간 가지고 와서 다이나마이트 엄지훈 선수 대 나이스 선수 프로토스 대 테란전 중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